김랩 내 ML 모델 구성 파일을 통해서 구조를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단의 코드는 모델 구현 코드고요. 이제 함수를 보시면 init 함수에서 컨볼루션에 대한 층을 하나 쌓고 풀링 연산을 한번 진행하고 컨볼루션 연산을 또두번 진행하고 추후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통해서 10개의 클래스 분류를 하는 모습을 볼수 있죠. 포워드 연산에서도 다음과 같은 형태를 지닙니다. 컨볼루션 연산을 한 거를 통해서 렐루 함수를 통해서 풀링을 진행하고 마찬가지로 컨볼루션 이세 개의 연산을 통해서 풀링 계층을 구현을 했죠. 그 후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의 결과를 렐루 함수로 아웃풋을 낸 다음 결국 10개의 아웃풋을 분류를 하는 이런 모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하단의 코드는 데이터셋 로드 구현 코드입니다. 데이터셋은 파이터치의 네, mnist 데이터셋을 활용할 수 있고요. 다음과 같은 코드를 가지고 트레인 데이터, 밸리데이션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를 적절하게 분류하였습니다. 네, 이 함수는 이제 트레인 함수인데요. 저희가 모델을 만들고 데이터를 불러오면 이제 학습을 해야겠죠. 그래서 아까 분류를 해놓은 트레이닝 데이터나 밸리데이션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를 통해서 적절하게 데이터를 불러온 다음 그 학습을 진행을 할 건데요. 그때 SGD를 활용해서 옵티마이저를 구성을 하고 이제 배치 사이즈만큼 돌아서 학습을 시킬 수 있겠죠. 네, 이거는 프레딕션 함수 구현 코드입니다. 이 코드는 이제 학습을 한 거를 추론을 하기 위한 코드인데요. 코드가 좀 길긴 하지만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질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제가 구성한 함수를 직접 실행을 해봤습니다. 이미지가 잘 불러와졌는지 체크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가져왔고요. 왼쪽을 보시면은 이제 0의 모습이 보이죠.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mnist 데이터셋이고 크기도 픽셀이 각각 가로, 세로 28픽셀인 걸볼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학습 과정을 캡처를 해서 그 체크 포인트를 만들었는데요. 파일 생성을 하고 정확도를 검증한 결과 약 93%의 성능을 보였습니다. 네, 프로젝트는 CNN 모델의 구조인데요. 모델을 정의하는 부분부터 트레인, 테스트, 프레딕션까지 여러 파일들의 관계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모델 정의부터 데이터 로드, 모델의 학습 과정 및 추론 과정까지 프로젝트 디렉토리 내에 구현 가능합니다. 네, 그럼 이제 이런 학습한 모델들을 당연히 배포를 해야겠죠. 배포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AWS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AWS 일단 머신러닝 프로젝트의 배포를 위해서 서버리스 컴퓨팅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서버리스 컴퓨팅 중에 널리 활용되는 것이 구글의 애저와 AWS 서비스입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프로젝트에서 다루려고 하는 것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인 AWS를 활용할 것이고 제가 이 선택한 이유는 그냥 뭐 AWS를 익혀두면은 추후 다른 클라우드 플랫폼도 사용하기 수월해질 것이고 또 AWS가 시장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포를 위해서 서버리스 컴퓨팅과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 있겠죠. 이제 본 프로젝트에서는 AWS M러너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배포를 위한 여러 단계들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여러 의존성 파일들이나 아니면 어떤 특정 배포를 위한 설정 파일들이 또몇 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이 생각보다 복잡해서 사람들이 배포하는 걸 어려워하는데요. 이 과정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ake 파일을 구성을 할수 있습니다. make 파일은 make 명령어를 통해서 이 파일에 정의된 명령어들을 실행하도록 하는 파일입니다. 네, make 파일이 생소하실 분도 계실 건데요. make 파일은 이제 지속적인 통합 서버 내에서도 동일한 명령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파일입니다. 수동으로 문장을 CLI 기반의 인터페이스에서 입력하는 것보다 미리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명령어를 통해서 작업을 진행한다면 개발을 할때 실수도 줄일 수 있겠죠. 그리고 워크플로우를 간소화해서
프로젝트를 지속적 통합 시스템으로 쉽게 통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화 측면에서도 좋은 구성일 수 있겠죠? 따라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다음과 같이 구성하면 쉽게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셋업 쉘 파일인데요. 쉘 파일은 저희가 이제 오픈소스 입문 수업을 들으셨다면 쉽게 알수 있을 겁니다. 네, 제가 쉘 파일을 만든 이유는 쿠다 유무에 따라서 다른 환경 설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인데요. 그 로컬에서 진행하면은 쿠다를 못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르게 이제 다른 환경에 따라서 적절하게 실행할 수 있게끔 make 파일을 통해 빌드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한 파일입니다. 네, requirement.txt 파일인데요. 이 파일은 이제 딥러닝을 공부하신 분들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 파일은 의존성 파일들인데요. 필요한 라이브러리 설치 자동화를 위한 파일이고요. 토치나 PIL 같은 다양한 라이브러리 버전을 명시해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네, requirement 파일 같은 경우는 파이썬 패키지 설치 도구인 PIP에도 사용하는 규약입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 서로 다른 패키지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 프로젝트에서 이 파일을 여러 개 포함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프로젝트를 구성한 원작자를 기준으로 패키지나 라이브러리 버전을 통합하여 빌드 시 오류를 줄이고 자동적으로 라이브러리 설치 및 의존성 등을 관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구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CLI.python 파일과 CLI.util.python 파일입니다. 이 구성된 파일은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파일을 만든 이유는 나중에 이제 AWS 배포를 위해서 좀 쉽게 CLI 명령어를 만약에 치게 된다면 머신러닝 모델의 출원 요청을 쉽게 전송을 하고 그리고 모델 재학습과 같은 출원 작업의 다양한 작업을 CLI를 통해 실행할 수 있도록 구성한 파일입니다. 네, CLI 만약에 직접 치는 것보다 이렇게 자동화된 파일을 구성을 함으로써 실행을 하게 되면 되게 간편하겠죠? 그래서 이 과정도 자동화하는 과정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도커 파일을 구성을 하는데요. 도커 파일은 어플리케이션을 컨테이너 이미지로 만드는 일에 사용됩니다. 어플리케이션이 컨테이너화되면 컨테이너 실행을 하는 다양한 타겟 환경에 배포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활용해서 AWS에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제 CLI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CLI 환경을 사용하는 게 이제 보통의 리눅스에서는 다 CLI 환경에서 이제 작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저희가 구성했던 어떤 파이썬 파일들을 그냥 굳이 길게 안 적고 자동화된 명령어만 치면 되겠죠. 그래서 CLI 환경에서 이미지의 경로를 입력하고 새로운 데이터를 재학습해서 머신러닝의 지속적 통합과 배포를 진행 가능하게 구성했습니다. 네, 그래서 각 출원 모델에 접근해서 적절하게 출원하고 또 제가 아까 얘기했던 MLOps에서 이제 데이터를 재학습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재학습하는 과정을 거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모델 구성과 명시해야 될 파일 설정이 완료돼서 이를 AWS 환경에 배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이제 AWS 엠런으로 배포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이제 AWS에 가입을 해서 레포지토리 생성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제 AWS 엘라스틱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를 등록을 해줍니다. 다음과 같이 프로젝트 리포지토리 이름을 적어주고요. 이렇게 진행할 수 있겠죠? 그리고 AWS 엘라스틱 컨테이너 리지스트를 기반으로 엠런에 배포하도록 합니다. 네, 서비스 구성에서 서비스 이름 적절하게 설정하고 다음 배포 설정에서 자동 설정 그리고 서비스 역할을 설정을 한 다음 배포를 진행하면 됩니다. AWS는 쉽게 배포할 수 있는데 이런 과정만 거치면 쉽게 배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CNN 모델에서부터 AWS로 배포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익혀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머신러닝 모델을 설계하고 파일 구성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AWS가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리스 컴퓨팅에 대한 개념이 전보단 조금 친숙해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AWS의 간단한 개념과 M러너를 통해 배포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높은 초상화 수준의 AWS 제품은 인프라를 포함해 DevOps에 들어있는 노력을 최소화하고 MLOps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를 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번 프로젝트의 결론입니다. MLOps 시스템 구축을 위해 모델 설계부터 파일 구성, 배포까지 익힐 수 있었습니다. 딥러닝 모델 중 하나인 CNN과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인 파이토치에 대해 간단한 개념을 익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커 파일을 통한 이미지화와 AWS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한 배포 방법에 대한 개념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또한 환경이나 프로젝트 목적 및 도메인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흐름은 본 영상과 동일한 방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제 발표가 많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이 영상으로 큰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참고한 자료는 MLOps 실전 가이드, 파이토치 한국 사용자 모임, MNIST 데이터셋 소개, 그리고 기계학습 강의 노트, AWS 공식 문서를 활용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